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후보의 치열한 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를 알아보는 시간 첫 순서로 강기정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지만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3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강 후보는 광주 정신을 앞세워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 5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19대 의정 활동을 마감한 강기정 후보. 국회를 떠난 지 2년 만에 3선 국회의원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돌아왔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과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이란 기치로 광주 무한 통합공항, 광주 빅데이터 진흥원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는 12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웠고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를 터전으로 성장해왔다며 광주 정신을 구현하고 중앙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합니다. 전남과 광주가 전북이 이익을 서로 나누는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500만 광주 광역 경제권 구상이란 걸. 하지만 의정 활동 과정에서 얻게 된 폭력 정과 등 강성 이미지와 불통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공천 배제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싸울 때 왜 싸웠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를 봐달라는 거죠. 저는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학 운동권 출신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쳐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강기정 후보. 민영배, 최영호 후보와 함께 추진한 3자 단일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공천 티켓을 따내기 위해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